안녕하세요. 돈 되는 돈TV 여도훈입니다. 제 차는 2014년식 디젤 자동차인데요. 벌써 6년째 이 차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얼른 나도 클린 에너지 연료를 사용하는 차로 바꿔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차가 뭐 한두 푼인가요? 얼른 열심히 벌어서 저도 환경을 조금이라도 덜 오염시키는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차로 바꿔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점차 달라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 그리고 그 중심에선 배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글로벌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요즘 전기차 또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들 참 핫합니다. 과연 현재 각 기업들은 어떤 상황인지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보시고 투자의 아이디어도 함께 고민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잊지 마세요. 연초부터 글로벌 시장 또 국내 시장 할 것 없이 IT주를 시작으로 한 주도주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업황이 다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대형주로 비롯해서 중소형 반도체 소재 장비주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죠. 이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도 또 미국 증시에서도 중국 관련한 기대감을 열만한 분위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참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 면세 관련된 종목들 빼놓을 수 없겠고요. 미국에서는 애플 그리고 테슬라가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 시장에서는 바로 배터리,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 SDI나 LG화학을 비롯한 2차전지 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의 성적이 아주 좋았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중국 시장 또 유럽 시장 전반적인 산업군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모두 좋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중국 시장에 영향을 받는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또 이 가운데 국내에서는 전기차 관련한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주도주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12월 아이폰 판매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8% 증가가 나타났고 테슬라도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전기차 양산이 가능해지고 중국 정부가 연말까지 폐지를 하기로 했었던 신에너지차 보조금 정책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극명하게 엇갈리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긍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지만 지금 주가가 너무 높다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습니다. 물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주가? 부담스러울 수 있죠. 500달러를 넘어선 주가는 고점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확장될 시장에 대해서는 쉽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견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현재 테슬라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 대비 주가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잉여 현금 흐름도 계속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고요. 지속적으로 투자율의 경우에는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익률은 드디어 플러스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2018년 말 중국에서 모델 3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공장에서 일주일당 1000대 이상의 생산량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중국의 새로운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센터를 구축하고 상해 기가팩토리를 통해 신규 개발 중인 크로스오버 차량인 모델 Y를 생산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중국 시장의 진출은 새로운 테슬라의 이익 모멘텀이 될 것이고 또 시장에서는 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테슬라의 신형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도 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인데요. 2019년 11월 선보였던 이 트럭은 처음에 발표됐을 때 시장의 반응이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디자인도 좀 생소했고 시연회에서 방탄 유리가 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그 다음날 주가가 6% 넘게 하락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 트럭이 일주일 만에 사전 주문 25만 대가 돌파가 되면서 시장의 예상을 크게 뒤집었습니다. 연간 100만 대 픽업 트럭이 팔리는 미국 시장에서 사이버 트럭은 모델3와 함께 테슬라의 주력 판매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기차 시장의 확대, 클린 에너지 시장, 그린 에너지 시장의 확대에 관련된 ETF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테슬라가 가장 많이 포함된 ETF를 한 가지 확인해 보자면 QCLN이라는 ETF가 있는데요. 이 ETF는 퍼스널 트러스트 나스닥 클린 엣지 그린 에너지 인덱스 펀드로 이름이 참 길죠. 미국에 상장된 클린 에너지 기업의 실적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보유 종목 가운데서 테슬라는 10% 정도 비중이고요. 이어서 이외에도 자동차용 이미지 센서 등의 핵심 부품 관련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온 세미컨덕터 등이 속해 있습니다. ARKK 역시나 테슬라 비중이 9.39%로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이 ETF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한 혁신성을 띈 기업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전기차 외에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함께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있는데요. 바로 DRIV, 드라이브입니다. 이 ETF 내에는 테슬라 비중은 2.6%대지만 애플, 엔비디아, 삼성전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퀄컴 등 다양한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지난 2019년부터 주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년 적자를 기록하던 이러한 테슬라 자동차의 이익 성장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테슬라의 주가에도 긍정적이지만 국내 시장에도 함께 좋은 기운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슬라의 주도 속에 전기차 시장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지난 8월 파나소닉의 배터리 독점 공급이 끝나고 LG화학이 밸류체인에 편입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에 LG화학은 현대차와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합작 공장의 설립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이를 통해 50:50의 지분으로 현대차가 약 1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는 기사 내용이 전해졌고 이를 미루어서 봤을 때 최대 25GWh 2조 원 규모로 캐파 투자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셀 업체와 국내 전기차 업체의 이러한 첫 조인트 벤처라는 점은 전체 시장을 봐도 호재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국내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게 되면 소재나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할 가능성이 또한 함께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장의 실적에는 영향이 미치진 않겠지만 내년부터는 의미 있는 실적 반영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현재 전기차나 배터리 산업의 확대,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소재 업체들 역시 기대감을 함께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연결해 본다면 다양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많겠지만 이 가운데 포스코 케미칼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공급 관련한 계약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에 기대감은 함께 커져갑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매출은 74%가 IT 쪽이었는데요. 그러나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중심으로 매출의 50% 이상을 확대하면서 이러한 비중 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작년 양극재 쪽 매출이 1,322억 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4,800억 수준으로 또 내년에는 9,170억 수준으로 그리고 2022년에는 1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통 전기차의 판매량의 경우에는 3월에서 4월 반등하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고 주요 소재 업체들의 신규 공장 가동은 2분기부터 가동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의 상승은 예견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삼성 SDI나 LG화학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을 비롯한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단기간 가파른 상승을 보인 것, 이 부분은 부담으로 간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 섹터가 주가의 급등을 보였을 때 시장의 반응은 좀 의아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으로 해석하는 시각들도 많았고요. 왜냐하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판매가 작년 7월 처음으로 2018년 7월 대비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 작년 하반기 내내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눈앞에 보이는 데이터를 보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데이터상 줄어들고 있는 전기차 판매량보다 앞으로 다시 더 확대될 것이다 라는 다양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 외에 유럽의 경우에는 작년 3분기 전기차 판매는 중국과 달리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 증가했고 유럽의 주요 OEM 업체들은 올해 본격적인 전기차 출시를 앞두고 배터리 구매를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우리나라의 12월 독일로의 리튬 이온 전지 수출은 그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했고요. 12월 수출은 2019년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 SDI의 4분기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은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5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4분기 전기차 배터리 부문의 매출도 약 8,500억 원으로 분기 최대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는 기업 외에 관련 ETF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한 ETF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코덱스 2차 전지 산업과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라는 종목입니다.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는 삼성 SDI가 20% 넘게 편입이 되어 있고요. LG화학이 15%대, 그리고 포스코와 SK이노베이션, 포스코케미칼도 6.5% 편입되어 있습니다. 또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는요. 비슷한 종목으로는 구성되어 있지만 그 비중이 다른데요. 보면 삼성 SDI가 10%, 포스코케미칼이 10%대, 그리고 이외에 일진머티리얼즈나 LG화학 등 다양한 종목들이 골고루 편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로 이동수단이 더 많이 생기는 상황은 과거부터 이미 예견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그 속도는 빨라졌고 그 기대감에 주가의 단기적인 상승도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실제 실적과 연동해 주가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건데요. 과연 2차 전지, 이 배터리 산업, 그리고 기업들의 주가는 지금보다 향후 1년, 2년 뒤 어디쯤 가 있을까요? 우리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돈 되는 돈TV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